오늘은 추석 명절에 모두 좋아할 과일 요리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큼직한 사과는 껍질째 사용할 거니까 아주아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찌부부를 손질한 후 굵직하게 채 썰어 주실게요. 사과보다는 훨씬 큰 배는 껍질을 잘 깎아서 마찬가지로 반 개 정도 사용할 거예요. 씨를 제거하고 사과와 비슷한 굵기로 채 썰어 주시면 된답니다. 물이 많고 연한이 너무 얇게 썰면 부서져 버리거든요. 사과보다 좀 더 굵게 썰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그릇에 채 썰어둔 배와 사과를 모두 담아주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과일보다 조금 더 아삭한 식감을 가진 오이는 얇게 채 썰어 넣어주세요. 속은 제외하고 겉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식감이 좋을 거니 반 개 정도 썰어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최대한 얇게 채 썰어 넣어주세요. 4분의 1개 정도 넣었는데 과일들이 워낙 달달하고 상큼하니 양파의 매운맛이 살짝 들어가주면 잘 어울려요. 자, 이제 끝내주는 소스를 좀 만들어 볼까요?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설탕 1스푼 반, 식초 3스푼을 넣어주고 여기에 연겨자 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 1스푼, 통깨도 1스푼 넣어준 후 잘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설탕이 잘 녹고 겨자가 멍울없이 깔끔하게 풀어졌다면 준비한 재료가 담긴 그릇에 소스를 모두 부어주세요. 그리고 손에 최대한 힘을 빼고 살살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너무 씩씩하게 주물러주면 과일들이 부러져 아야 해요. 그래서 젓가락 대신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보기엔 담백해 보이지만 이 안에 겨자의 톡 쏘는 맛과 식초의 새콤함, 그리고 달달 짭조름함이 모두 들어있는 아주 요물같은 냉채랍니다. 샐러드 같은 반찬 같아서 기름진 명절 음식 개운하게 내려주는데 아주 딱이에요. 요번 추석에 잊지 말고 꼭 해보시고 오늘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